어르신, 그러면 여기 저기 아까 그 저기 내려앉았다는지 그게 절이었어요? 절이었어요? 지금은 스님은 떠났네? 스님은 세상 별이고. 세상 별이고? 예. 그럼 아무도 안 살아요? 예. 저 절이 내려앉아도 연락도 없고. 아, 연락도 안 되고? 예, 연락도 안 되고. 술이 해가지고 좀 살면 안 되나? 아. 주인이 연락이 안 돼. 지금 저걸 처치하고. 아. 어찌 치아야 되지. 저 동네 앞에 절에 놓고 미리 앉아가 있어. 그렇게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래가 있었어. 아. 내가 한번 가보고 올게. 시청자 여러분, 하동군 청안면 지리산자락 물 맑고 공기 좋은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 앞에 할머니하고 인터뷰에서도 이 확인을 하셨듯이 여기 이 작은 야산인데요. 10년도 전에 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찰로 운영하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한번 올라와 봤는데 혹시 이 매매나 임대가 될까 싶어서 제가 올라왔는데요. 형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요. 무슨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니고, 예, 철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집이 내리앉아서 이런 모양으로 변했는데, 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위에 지붕으로 사용되었던 쓰레트 잔해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대나무 이 잔목이 많이 자라 있어서 옆에 여기 별채가, 예, 아래채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이 지금 시야에 잘 들어오지는 않고 들어가기도 접근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 아래채는 조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본체 사찰로 절로 사용했던 이 건물은 이 흙집이다 보니까 비가 새고 나무가 썩고 흙이 이 내리앉아서 이 완전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아래채인데요. 아래채는 이 흙집 형태 그대로, 흙집 이 형체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집은 지금 이렇게 변했지만 이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특히 공기와 물이 좋은 그런 곳이고요. 네,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스님이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 연고도 찾을 길이 없고 이 마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예, 이 방치되는 집을 활용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폐자재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 생태계에도 좋을 게 없을 듯 합니다. 예전에 스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집 상태가 아주 좋았다고 그럽니다. 예, 집은 이렇게 변했지만 여기 마을이 참 좋은데요. 지리산이 둘러싸인 정말 공기 좋고 물 맑고 또 전망도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마을입니다. 예, 할머니께서 물 좋고 공기 좋아서 8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0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셨습니다. 어르신, 집이 형체가 없네. 완전히 내려앉았네. 그래, 내려앉았겠다. 아, 사람은 저기 살도 못하겠다. 뭔 사람? 저기 그럼 스님이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도 넘지. 10년 넘었다고? 그 스님이 처음에 저기 돌아가실 때는 저기 집이 멀쩡했을 거 아니에요? 멀쩡했지. 이제 비 안 오니까. 아, 비 안 오고 비가 새니까. 아, 비가 새고 막 그러니까 해년 해마다 거기 처지더라고. 아, 조금씩 내려앉아가지고. 아, 뭐 기둥이 썩어갖고 처지고. 근데 저쪽에 끝에 예. 또 집이 하나 있대. 그건 좀 멀쩡하대. 아, 그건 아래채라. 아래채라? 전에 아래채 했던 기라. 근데 터가 여기 참 좋아가지고 위에 올라앉아서 참 좋다, 좋기는.
터는 좋아. 아, 어르신 연세가 어찌 되시는데? 81. 81? 그런데 새색시 긋네. 내가요? 어. 아이가. 아이고. 아이, 저기, 이거 공기가 좋아서 그렇나? 아, 이거 손도 이리 웃죠, 곱노. 어? 공기 하나는, 이거 물하고. 물하고 공기 하나는.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어. 저, 참 공기 좋네, 여기. 정부에서 수돗물로, 저 산골에서. 솟는 물로 지금 우리는 묵고 있거든. 아, 산에서 물을 땡겨가지고. 폭폭 솟아. 솟아나는 거. 예, 그물로 지금 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인력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가 묵는데, 저, 정부에 올라가면은, 일정해가 내려와. 아, 물이 그 수질이 좋다고? 수질이 너무 좋다. 아, 그래. 야, 여기 참 좋다. 여기 저기 공기가 좋아가지고, 다 건강한가 보다, 그죠? 마을 사람들이, 저기, 다 어르신들이죠? 어르신인데, 75이고, 78이고, 그리 해도, 지금 60대 같아요. 아, 그렇게 젊어 보여요? 네, 그리 젊어. 그게 다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 할머니도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좋은 게 내가 볼 때는 물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몰라. 물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몰라요. 공기도 좋고. 공기가 최최는. 아, 여기 공기 너무 좋지. 할아버지도 그렇게 건강하세요? 예. 어디 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할아버지. 어허. 밤주로 가셨어요. 밤주로? 연세가 몇인데? 그래, 86. 86이신데 밤주로 가셨다고? 예, 경운기 갖고. 경운기 가지고? 아이고, 그, 확실히 여기 공기 좋고 물 좋은 거 맞긴 맞는 것 같다. 몰라. 어르신.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예, 손이남 잡아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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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예. 어쨌든 건강하시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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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